우리 인간은 외모에 대한 비하 발언을 듣거나 모욕을 당하면 정말 속상하고 우울감에 빠지는데요. 동물이나 생물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거나 무리들 속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는데요. 말 그대로 외모지 상주의 속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1. 베네수엘라 푸들라방. 푸들라방은 베네수엘라 그란사바나 지방에 서식하며 푸들을 닮아 털이 복슬거린다 하여 푸들라방으로 불리게 되었죠. 온몸이 흰색 털로 수북하며 보는 사람을 심쿵하게 만드는 귀여운 외모 때문에 관상용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푸들라방은 독이 없으며 곤충을 잡아먹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귀여운 벌레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죠. 2. 별코두더지. 별코두더지는 두더지과에 속하는 포유류이며 북미 대륙의 북동부 쪽에 주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코가 별 모양으로 생겼으며 코 주위에 11쌍의 돌기가 있습니다. 눈은 거의 퇴화되었지만 이 별코로 주변을 탐지할 수가 있으며 앞을 보고 냄새를 맡고 사물을 탐색하며 느낄 수 있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습지에서 서식하며 지렁이나 애벌레 등을 잡아먹습니다. 별코두더지는 무리지어 동굴 속 보금자리에서 생활하며 물속에서도 코를 활용해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모습이 참으로 희한하고 별나게 생겼지만 생긴 것과는 다르게 험악하거나 난폭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3. 벌거숭이 두더지지. 벌거숭이 두더지지는 일반적인 두더지와는 다르게 몸에 털이 하나도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더지와는 사는 형태와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벌거숭이 두더지지는 마치 개미처럼 땅속에 긴 굴을 파서 군집 생활을 하며 여왕 한 마리와 일꾼들, 새끼들 수백 마리가 어울려 계급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벌거숭이 두더지지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도 오래 버틸 수 있으며 병에 잘 걸리지 않고 통증을 거의 못 느낀다니 정말 인간이 부러워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40년 가까운 긴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죽을 때까지 늙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인류의 장수와 수명 연장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녀석이기에 연구해볼 만한 동물이 아닐까요? 4. 보라개구리. 보라개구리는 덩치는 산만하고 코는 돼지코처럼 생겼고 강한 모습을 가졌지만 자기보다 작은 동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사는 불쌍한 개체이며 순진하고 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일반 개구리와는 달리 흰개미를 먹고 땅속에서 먹이를 찾으며 여름에만 번식을 위해 땅 위로 올라오는 멸종위기의 개구리입니다. 영국에선 못생긴 동물 순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5. 바다돼지. 바다돼지라고 해서 삼겹살이나 목살을 떠올린다면 착각이겠죠. 반투명하게 속이 비치며 핑크색의 몸을 가진 이 개체는 돼지와 비슷하게 통통하고 색깔이 비슷하여 바다돼지라고 불리우게 되었죠. 바다돼지는 물고기가 아니며 바다벌레도 아닙니다. 깊은 심해의 바닥을 무리지어 기어다니는 심해 해삼의 일종입니다. 해삼과는 전혀 닮지 않았지만 말이죠. 돼지라는 이름을 가져서 일까요? 후각이 뛰어나서 바다 동물들의 시체를 찾아다니며 먹는다고 합니다. 6. 블로피시. 블로피시는 호주의 심해에 서식하는 물고기이며 정말 못생긴 사람의 얼굴과 약간 닮았습니다. 하도 우스꽝스럽게 생겨서 영국의 한 동물협회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의 1등으로 선정하기도 한 동물입니다. 인간의 외출 전과 외출 후가 다르며 입금 전과 입금 후의 모습이 다르듯이 블로피시는 물에 들어가기 전과 물에 들어갔을 때의 외모가 다르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억울해 보이게 생겼지만 물 안에서는 완전 다르게 잘생겨진다고 하니 신기하지 않나요? 수압 차이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합니다. 7. 아이아이. 아이아이 원숭이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주로 서식을 하고 있으며 여우 원숭이의 일종으로 야행성 동물입니다. 여우 원숭이와는 다르게 독특하고 무섭게 생긴 외모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사악한 존재와 죽음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이로 인해 많은 개체수가 무차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온순한 성격의 동물이지만 안타깝게도 멸종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합니다.